안녕하세요, 알파카 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블랙나이트 수컷 데려오고 나서 또 암컷을 새로 데려왔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얘가 좀 스트레스가 심할텐데 일단 한번 빨리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아이고 3월 24일에 44g인가봐요 이렇게 왔는데 블랙나이트 암컷이랑 의식처하라고 쓰셨네요. 아니 핫팩 블랙나이트 암컷이에요. 무게 44g이라는데 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흰색 같은 거는 뭐 수컷이랑 메이팅 하다가 수컷이 물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이 친구도 살짝 패턴이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고퀄이에요. 이 친구도 제가 200만원에 데려온 아이입니다. 게다가 암컷이에요. 암컷인데 알까지 베가지고 임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알을 낳게 되면은 제가 직접 부화시킬 거고 이 친구가 살짝 흠이 있다면은 여기 끝에 꼬리가 이렇게 휘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전혀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요소예요. 제가 좀 어디 하나씩 좀 부절 있는 애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엄청 이쁘죠? 블랙나이트. 이 블랙나이트가 이 옆쪽은 좀 누래요. 뇌요파도 있고 원래 일반 노멀 개체가 노란색이고 표범처럼 이제 무늬가 있어서 레오파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멜라닌 색소, 멜라닌 형질 강한 애들끼리 계속 이렇게 급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검정색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남아 있는 건데 이제 더 고퀄리티 친구들은 이 등 위에 이런 노란색 선이 있죠? 살짝 동그란 거 이런 것까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한 4,500만원 이상 가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도 사실 제가 200만원 데려오긴 했는데 저렴하게 데려온 거예요. 네. 오늘 이 친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꼬리도 이 친구들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두툼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네. 영양분이 다 여기 있는 거라서 네. 이 친구 아무튼 제가 다시 세팅하고 집에 넣어주고 나중에 또 알 낳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